그건 제가 방금 아니라고 말씀드렸죠. 네네네. 그건 아니에요. 네. 그래서 저는 방금 이제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, 다시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좀 자신감도 얻게 됐고. 안녕하세요. 저는 2021년 시험을 목표로 세무사 시험 준비 중인 수험생이고 수능 시험을 제가 여러 번 봤었어요.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성적이 오르는 게 아니었고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지 못하고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그렇게 1년, 2년 보내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세무사 시험 그 자격증의 매력을 느껴서 한번 도전하게 됐습니다. 저도 그냥 많이 네. 생각을 해봤는데 네. 저도 웬만하면 좀 끈기도 있는 성격이고 그런데 그렇게 보이세요? 네. 네. 이게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갖출 건 다 갖췄는데 제가 뭔가 나아지고 있다 이런 느낌이 안 드니까 갖출 건 다 갖췄는데 안 되니까 그 화살이 저한테로 이렇게 계속 오는 거예요. 화살이 남이 쏘는 화살이 아니면 내가 스스로가 쏘는 스스로. 맞아요. 계속 무너져가고 과거에 대한 자책도 하시고 뭐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그건 제가 방금 아니라고 말씀드렸죠. 네네네. 그건 네네. 아니에요. 네. 그래서 저는 방금 이제 쭉 얘기를 듣다 보니까 아, 다시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좀 자신감도 얻게 됐고.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되게 공부를 잘 하셨는데 조금씩 방향이 빗나가 있었던 거거든요 이게. 네. 그죠. 그러니까 근데 내가 항상 자기 분석할 때는 원인을 파악을 잘 해야 되는데 좌절하고 실패한 경험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사람은. 근데 네. 그거는 익숙해지면 안 돼요. 극복해야 돼요. 근데 지금은 조금 내가 거기에 순응하고 있어요. 내가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공부법들을 적용할 때 약간 맹목적으로 따라하신 경향이 있어요. 네.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맹목적으로 할 거면 진짜 철저하게 맹목적으로 해야 돼요. 원리까지 파악해서 따라하셔야 되는데 지금 껍데기 수준으로 좀 멈췄어요. 네.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입한 에너지에 비해서 성과가 안 나오고 악순환이 반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러셨던 것 같은데 건강은 좀 괜찮으세요? 네 이제 괜찮았어요. 열은 안 나시죠 지금? 네. 건강도 건강 관리도 잘 하셔야 돼요. 네. 수험생은 만능이어야 돼요. 내 몸도 내가 관리해야 되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복습도 잘해야 되고 시험도 네. 잘 쳐야 되고 네. 되게 힘든데 네. 이 과정에서 얻는 게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. 내가 나에게 온전히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인생이 별로 없어요. 네. 나중에 세무사 되시잖아요. 네. 그 다음에 취업하시잖아요. 신경 쓰고 진짜 많아요. 거기다 뭐 결혼하시고 진짜 이렇게 갈수록 내가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어떤 릴레이션십이 계속 생긴단 말이에요. 직장, 가족 그러면서 나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건 거의 사실상 없어요. 근데 지금 인생에 이렇게 2, 3년 정도를 정말 나의 발전을 위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 자체로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. 제가 생각할 때는. 그래서 즐겁게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이렇게 즐겁고. 신청하고 나서도 계속 한 3, 4주 전에 이거 신청받았었는데 계속 뭐 준비를 해야 된다 했는데 계속 진짜 저번 주까지만 해도 계속 누워있었거든요. 준비하실 거 없어요. 지금은 사실 공부가 될 수가 없어요. 왠지 아세요? 에너지를 너무 소진을 많이 하셨어요. 네. 에너지를 진짜 이렇게 그것도 진짜 한 끗차로 공부가 안 되게끔 조금씩 해보셨어요. 근데 되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가 옛날에 법대 다닐 때 대부분의 사람이 고시 공부를 했거든요. 거의 모두 이렇게 했어요. 그냥 강사님이 얘기한 대로.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거는 사람들은 야 강사 되게 훌륭한데 왜 그걸 그렇게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냐 그게 아니잖아요. 제가 사람마다 트리거가 다르잖아요. 사고를 네. 떠올리는 게 네. 그 차이를 인식 못하는 분들이 시험이 안 되더라고요. 시험이 안 돼. 아니면 진짜 늦게 되거나 나중에서 아는 거 이렇게 결국에 시험 내가 치는 거고 내가 사고하는 거고 나만의 사고를 갖고 접근해야 된다는 건 나중에 알게 되더라고요. 그 뭐라 해야 되지 시간을 많이 써가지고 시험이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네. 조금 방법을 스마트하게 할 필요도 있어요. 이게 점검도 잘 해주시면 좋겠고 네. 영상도 되게 보기 싫으실 거예요. 요즘 같은 때 공부법 영상 올라오면 나중에 봐야겠다 하면서 그냥 놔뒀다가 아마 그래서 최근 영상 거의 못 보셨을 것 같은데 네. 공부는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하세요. 제가 보니까 우리 드림업은 스타일은 지금까지 꾸역꾸역 해오셨기 때문에 에너지 쓴 거를 고충 하고 시작하세요. 내가 한 몇 개월 늦는다고 해서 실제 성과도 몇 개월 늦어지진 않아요. 그렇게 내가 늦은 데 대한 불안함은 버리셔도 돼요. 내가 그거를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, 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그거 줄이는 건 별로 어려운 일 아닌 것 같아요. 만화 좋아하세요? 아니요. 만화 안 좋아하세요? 책 보는 거 좋아하세요? 소설? 그냥 1, 2년 전까지는 그냥 영화 보는 거랑 영화를 많이 좋아했었어요. 아, 그래요? 근데 이제 영화 어떤 거 좋아하세요? 영화? 약간 제가 좋아하는 영화 90년대 영화를 좀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.
장르는요? 장르는 안 가려요. 1, 2년 전부터는 영화 그거 1시간, 2시간짜리도 못 보겠더라고요. 보세요. 네? 보세요. 막 마음이. 아예 보세요. 지금 너무 본인을 너무 쪼으셨어요. 근데 대신에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공부하시고 다시 시작하셔서 나좀 재밌고 성과가 나오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 때까지는 쉬어가면서 하세요. 쉬어가면서 나 이제 다시 진짜 마음이 돌아와서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때 그때 다시 옛날만큼 쪼으시고 그 전까지는 영화도 보시고 좀 쉬어가면서 하세요. 지금은 뭐 연료가 없어요. 마음의 연료가 너무 떨어져 버렸어요. 이거 없는 상태에서 안 달려져요. 번아웃이 좀 오신 것 같다는 말이에요. 제가 네, 생각할 때 네. 그래서 지금 잘 안 되시고 저는 진짜 공부를 해서 어떤 공인된 자격증을 얻어서 그렇게 직업을 얻고 또 그걸 수단으로 또 변호사님처럼 이렇게 좋은 일도 하고 다른 일도 하고 그게 그냥 저는 어릴 때부터 어떻게 보면 로망이고 약간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뭔가 한 해 두 해 뭐 하면서 그게 조금 무너지는 것도 좀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운동도 해야 될 것 같고 힘내세요. 힘내시고 네, 하고 네. 싶은 거 좀 많이 하세요. 네. 운동도 하시고 영화도 보시고 네. 그리고 이게 되게 지금 20대시죠? 네. 인생이 되게 길고 저도 얼마 나이는 안 됐지만 네. 더 힘든 일이 더 많이 생겨요. 네. 더 많이 생기고 네. 앞으로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들이 네. 별거 아니다. 다른 사람 말을 믿기를 좀 좋아하신다면 그 말을 네. 믿어보세요. 네. 앞으로 나에게 훨씬 어려운 일들이 많다. 내 인생 비참해가 아니라 네. 지금 내가 겪는 어려움 별거 아닐 수 있겠구나 정도만 돼도 제가 보기에 네. 그거를 쉽게 극복하는 거는 내 원래 탄성으로 극복해내는 거예요. 네. 나 영화 보는 거 좋아하고 운동하는 거 좋아해. 그러면 돌아와 하세요. 하시고 돌아오면 다시 원래 하고 싶은 그러니까 해야 될 일 하면 되는 거예요. 근데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. 이제 제가 뭐 거의 3, 4, 5년을 같은 동네에서 같은 바운더리 안에서 지내니까 이제 제가 좋아하는 운동을 하러 가도 전날 이렇게 딱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딱 생각을 해보면 아 내일 또 아침에 또 교실 갔다가 좋아하는 운동이긴 한데 또 똑같은 헬스장에 갔다가 체바퀴 도는 느낌 네 또 밤에 또 돌아오고 있구나 똑같은 길로 조금 환경을 바꿀 만한 요소들은 없어요. 근데 그게 되게 네. 좋은 게 뭐냐면 네. 저도 이제 부산에서 공부하다가 막판에 서울에 한 2, 3개월 정도 있었는데 네. 잠시 이렇게 뭐 고시촌도 좋고 노량진도 좋고 어디 한 집에 얘기하셔가지고 네. 쉽진 않겠지만 한 달 정도 이렇게 환경 바꾸면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. 거기가 공부가 잘 된다는 게 아니라 네. 아 역시 고시촌이 짱이야 노량진이 짱이야 이게 아니라 잠시 이렇게 환기해 주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. 왜냐면 집에 있으면 모든 게 예측이 되잖아요. 네. 여기서 삶이. 근데 잠시 좀 기분 전환을 하고 돌아오면 분위기를 바꿨다가 여기 오면은 또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도 되고 지금은 조금 그런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. 익숙하게 나에게 어떤 탄성을 회복하는 것들은 해주시되 운동도 하고 영화도 보시되 뭐 유튜브도 보시고 다 좋은데 조금 상황을 바꿔서 해보시는 것도 좋다. 마음이 조금 더 돌아왔을 때 지금 당장 공부 시작하시는 건 좀 반대예요. 너무 지쳐 보이셔서 지금 이 상태에서 공부 안 되고 최소 한 달은 쉬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냥 영화 보시고 운동하시고 한두 달 쉬고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 더 롱런할 가능성이 높아요. 제가 2월 달부터 이런 증상이 시작이 됐었는데 그때 저도 이제 마지노선을 5월까지 딱 정했었거든요. 3개월. 정하지 마세요. 근데 또 4월이 되니까 또 숨이 막히더라고요. 저는 휴식의 방법이 있어요. 쉬할 때. 어떻게 쉬냐면은 조금 책에도 나오잖아요.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쉬는 게 나을 때까지.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마음이 돌아올 때까지 쉬는 게 그냥 차라리 그게 나아요. 공부할 때 제일 쉽게 망하는 케이스가 뭔지 아세요? 오늘 내가 뭐 만화방 가서 놀았어요. 아니면 뭐 유튜브를 봤어요. 내가 오늘 너무 좋아하는 뭐 밴드 그룹이 나왔어요. 이거 봐야 되는데 아 이거 여기서 끊고 공부 끝나고 봐야지라고 하면은 이미 공부 망한 거예요. 공부 내내 그 생각밖에 안 돼요. 그거 빨리 봐야 되는데 네. 빨리 해야 되는데 이거밖에 안 돼요. 차라리 내가 양심의 가책을 느낄 정도 계속 놀잖아요. 네. 물론 이제 엄청 길게 잡는 거예요. 내가 생각할 때 진짜 이때까지는 안 돼 싶은 게 5월이잖아요. 이럴 때 6월까지로 잡는 거예요. 한 달도. 제가 그냥 무한대로 쉬란 뜻이 아니라 뭐 내년 5월까지 쉬란 뜻이 아니라 내가 5월까지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으면 거기서 한 단계 더. 한 한 달 정도,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더. 그렇게 해서 쉬면은 내가 마음이 돌아오고 이성이 살아나요. 압박이 없으니까 스트레스를 안 줘야 내가 이성이 살아날 거 아니야. 근데 계속 스트레스가 생기니까 내가, 그러니까 뭐가 이렇게 발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. 이게 마음이.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조금 더 쉬세요. 네. 제가 그게 제 나름의 어떤 번아웃을 극복하는 방법이에요.
저도 번아웃이 되게 심하게 와가지고 최근에. 근데 저는 그럴 때 항상 공부할 때도 번아웃이 하루에 한 번씩 오죠. 근데 그럴 때 제가 좀 쉽게 보충하는 방법은 휴식을 진짜 이 정도까지는 이 정도는 이상은 쉬면 안 되라는 싶은 생각이 들 때까지 시간을 짜고 거기서 조금 더 그렇게 자동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. 그게 나아요. 왜냐하면 길게 보면 그렇게 쉬면 하루에 공부 시간이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? 그렇게 쉬면 능률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? 공부가 부족한 그게 아니에요. 그게 왜냐하면 공부라는 거는 기세라는 게 있고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중간에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. 쭉 올라가다가 이만큼 쉬면은 여기에 있을 때는 내가 여기서 1인칭으로 볼 때는 이만큼은 쉬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. 근데 다시 이제 공부를 하면은 이거 덕분에 조금 더 올라가요. 이렇게 이런 건 15도 좀 올라가고 이런 건 15도 좀 올라가고 이렇게 이 사람은 더디더라도 전체적인 평균을 내보면은 공부가 나중에 점점 이렇게 돼요. 근데 지금 기존에 하셨던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안 쉬면 안 쉰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내가 공부를 좀 하다가 안 쉬고 점점 이렇게 공부가 이렇게 됩니다. 답보 상태가 돼. 이런 건 나중에 줄을 거면 이렇게 돼요. 잘 보세요. 이 사람 분명히 요만큼 쉬었고 이 사람 이만큼 쉬었잖아요. 근데 나중에 방향 자체가 다르다니까. 그래서 너무 근시안적으로 사고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길게 봐서 내가 푹 쉬더라도 전체적으로 방향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게끔 하는 게 가장 좋죠. 그게 저의 멘탈하고 어떤 정신 체력 관리 비법이에요. 그렇게 했고 해주시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네. 하여튼 도움이 좀 돼야 되는데 멀리서 네네. 오셔가지고. 아니요, 괜찮습니다. 네.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 뭐 사실 공부 부분 법은 다 좋으시고 지금은 기존의 문제점 해결.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. 생활적인 부분 제가 보기 전혀 문제 없어요. 그다음에 아까 그런 어떤 얼리라든지 이런 거팍 못하시고 따라하시는 부분만 좀 제거하시고 그다음 마음이 돌아올 때까지 좀 휴식만 취하시면 제가 보기에 반드시 생활사 되실 것 감사합니다. 같아요. 네. 멀리서 오셨는데 고생하셨고 공부한 것도 하여튼 제가 뭐좀 해소가 됐으면 좋겠어요. 네, 정말 해주셨습니다. 네, 다행입니다. 네, 고생하셨어요. 네.